네, 18페이지요. 입증 책임 볼게요. 입증 책임에서 2번, 효력 요건은 아까 무효를 말한 사람? 거기에 있으면 3번, 4번, 5번 있죠? 아까 했던 거예요. 3번, 폭리 행위. 4번은 표의자하고 상대방에게 했을 때. 그죠? 세 번, 다섯 번째는 뭐죠? 표의자하고 제3자에게 썼죠. 아까 효력 요건 하면서 아까 했었던 거예요. 몇 번, 몇 번, 몇 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차고에 있어서는 중요분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요? 네? 표의자 있죠? 거기 6번 잘못돼 있다. 그죠? 여기 중요 부분은 누구한테 있고? 표의자한테 쓰시고요. 중과실은 상대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7조 들어가면 요게 이제 191항이 제가 맨날 로쿠꺼 주문에서 한 예죠. 평공자 선. 거기까지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근데 뭐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97조 가지고 나온 것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요. 무슨 시효요? 자, 갑 등기. 을이 위조. 등기했어요. 이 사람 이제 먹튀하겠죠? 병이 위조 등기를 믿고 들어가요. 등기하고 뭐가 있을 때? 점의로 했을 때. 등기도 몇년 해야 되고요? 10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의도 10년이 경과되어야 돼. 그럼 이제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병은 등기부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갑 입장에서는 이 점유 가지고 시비할 수밖에 없어요. 됈 가지고? 등기했으면 됐으니까. 그 갑은 이제 계속 뭐라 떠들 것이다. 갑은 병은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병은 뭐라 그럽니까? 나 평언했다. 그럼 갑 뭐라 그럽니까? 평언의 반대말. 평언하지 않았다. 안평언? 예? 평언. 폭력적이었다. 응? 공연했다는 뭐예요? 공공연한 은비였다. 은닉 비밀스럽게 뭐다? 은비. 그럼 뭐야? 나 자주였다. 그럼 저 지금 뭐라 그래요? 타주였다. 나 선이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전부 다 반대로 뒤엎을 거란 얘기야. 마지막에 뭐죠? 그러면 이제 나 무과실이었다. 그럼 저쪽에서 뭐예요? 유과실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언하지 않았다, 공언하지 않았다, 자주가 아니다, 선의가 아니다, 무과실이 아니다. 전부 다 반대한 거죠. 이제 평언의 반대말은 뭐다? 폭력이고 공공연하게 은비, 은닉하고 뭐야? 비밀스럽게. 그 여자 이름 같지? 은비, 은닉보다 비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막 다툴 거 아니야? 이게 등기에 관한 얘기야, 점유에 관한 얘기야. 그 190조가 등기의 태양이 아니란 말이야. 뭐의 태양? 그러면 거기 197조에 따라서 평온이 수정돼야 안 돼요? 또 수유사 있잖아. 그거 무과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보험하게 들어간다. 편공자 선까지만 보험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편공자 선 입증 면제. 그럼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갑이 평온이 아니다 폭력을 입증하든지, 공연이 아닌 은비를 입증하든지, 자주가 아닌 뭐를 입증하든지. 하여튼 넷중 하나 걸리면 못하는 거야. 근데 뭐 가지고 따질 때는? 무과실만큼은 이거 가지고 따질 때는 무과실은 뭐가 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입증.
이런 지문 가지고 틀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잖아요. 취득시에서 자주 점유 가지고 싸울 때 입증 책임은 갑한테 있다, 병한테 있다. 자주가 아니라 또 누구? 부정하는 자한테 입증 책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조? 197조. 그래서 밑에 2번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밑에 써보세요. 자, 선의 취득자. 화살표. 선의 및 무과실. 화살표. 추정된다.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슬그머니 뭐가 들어가서? 뭐는 좋은데? 이렇게 슬쩍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 점유 가져간 거고요. 그래서 입증 책임 문제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대리행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110조 2항의 키워드가 제3자 사기 있죠. 아까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취소라고 했었죠. 그럼 대리인이 사기칠 때는 110조 2항을 적용하지 않고 110조 1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야. 자, 밑에 보세요. 갑은 을에 대여서 병과 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갑이 대리인이죠. 을이 누구예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것이 뭐에 가는 거예요? 응? 빨간 피, 하얀 피 얘기한 거야. 무슨 표? 빨간 파란 피는 역삼각형 몇 개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 이렇게 네 개 그려놓고, 자, 사기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누가 사기를 하든 이렇게 사기를 하든 이렇게 사기를 하든 전부 다 무슨 피?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이렇게 기망해도 무슨 피? 근데 이제 누가 기망했을 때? 이렇게 기망했을 때 이게 무슨 피? 그래서 어디 안에 있을 때만, 현장에 있는 경우만 빨간 피. 그럼 여기서 갑을 병이 아니고 살짝 바뀌었지. 뭐다? 을, 갑. 바뀐 거 이렇게 얘기해. 바뀐 거라고 이렇게. 그 순서 찾아봐요. 그 순서 가봐. 첫 번째 질문은 뭐고? 이거네. 1번이네. 그죠? 무슨 피? 빨간 피. 그런데 취소는 의리 안에. 그지? 그게 바로 뭐예요? 5번 연결한 거야. 5번 뭐라고 씁니까? 병이 갑을 사기했을 때 사기당한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사기 강박 여부는 본인, 아니 대리인 기준이지만 취소권 어디로 간다? 그래서 140조에서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가지나 이미 대리인은 본인의 수권 맡을 것. 그게 1번, 5번 얘기야. 다음 두 번째, 갑이 병을 기망했다. 뭡니까? 이거네. 대리인 사기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뭐예요?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3번은 뭐죠? 병이 을을 기망했네. 이거네. 하얀 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죠. 네 번째, 을이 병을 기망했어요. 네? 이게 3번인가? 3번이고 이게 4번인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응. 틀린 거 없어요. 다 맞는 질문이야. 그래서 무슨 피, 무슨 피? 빨간 피, 하얀 피. 일단 판례 내용을 가지면 이 대리인 사기가 중요한 거야. 2번이. 제일 중요한 게 2번.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해석상 문제 되는 것은 이거. 병이 갑을 기망했을 때 기망 여부는 대리인 기준.
단 취소권 어디로 간다? 을. 빨간 피, 하얀 피 기억하세요. 다음 20페이지 가셔서 복대리 나오네요. 복대리 복임행위하고 무슨 행위? 대리행위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대리인이 법원에 가서 대리행위할 때는 본인 이름 현명, 대리인이 또 다른 변호사 선임하는 복임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 선임된 복대리인은 법원에 가서 대리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그죠? 따라서 현명할 것. 됐죠? 따라서 복임행위와 대리행위를 반드시 구별할 것. 다음 책임 문제입니다. 122조에다가 박스 하시고 122조에 책임이 두 개가 있다. 무능력자 본인의 법정 대리인은 전적인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122조의 첫 번째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이 왼쪽에 121조 1항에 선임 감독상 책임에 의해 두 번째 책임 뭐라고요? 선임 감독상 책임. 그게 바로 뭐다? 과실 책임. 그러니까 연습하세요. 가서 야 내가 복대리 선임했을 때 내가 원칙적으로는 전적인 무슨 책임을 지지만 무과실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경우일 때는 뭐다?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입니다. 자꾸 연습하세요. 복대리 여세가 나올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복대리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자, 밑에 조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조건 기한은 오른쪽에다 성립에 관한 것이다. 효력에 관한 것이다. 뭘 가지고 효력이죠? 그 안에 다 보면 되잖아. 아니 그 조문을 보라고. 효력이 생긴다. 효력을 잃는다. 효력이 생긴다. 효력을 잃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두 가지 조문을 비교했느냐? 147조 3항만 박스한다. 왜 박스했을까요? 조건은 1항, 2항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해요. 단 특약을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기한은 특약을 맺어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우측에다 써볼까요? 조건 플러스 기한 밑에다가 원칙적 소급표 없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조건과 기한은 원칙적 소급표 없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맞는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손 드세요. 틀린 질문이야. 왜 틀렸을까? 손 내리세요. 기한 때문에 틀렸다. 기한은 원칙 예외가 없습니다. 기한은 원칙 예외 없어요. 그 질문은 조건과 기한은 원칙적 소급표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소급표 있다는 그런 질문이죠. 그 말은 어디는 맞아도 조건은 맞아도 기한은 아니 됩니다. 다음 21페이지 가세요. 소급표하고 비소급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이 자 소급표가 있는 경우에 맨 밑에 5번 계약의 해제 이 말하고 제하고 계약의 해지가 있어요. 지. 자 처음부터 하고 그때부터 자꾸 왜 따져요? 다 돈 때문에 따지는 돈 때문에. 자 아까 이중 매매가 유효가 됐어. 뭐가 됐다고요?
그럼 첫 번째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채무불이행 들어가야 되겠지. 지체의 불능이야. 이행 여지가 없으면 불능 아니야. 그럼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야 해지야? 해제. 해제하면 되는 거야. A점 때 한 계약을 B점 때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그 해제 밑에다가 점점점점 원상회복 의무가 들어가는 거야. 무슨 의무? 원래 상태로 회복하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줬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돌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소급표가 있다는 얘기야. 돈 돌려받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줘야 돼요.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 줘야 돼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줘야 돼요. 아셨습니까? 이 받아야 돼 이자. 그게 무슨 회복이다? 원상회복. 소급표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측에 계약의 해지 있죠? 일반법 민법에서 임대차에서요 몇 기분을 연체하게 되면 해 지할 수 있어요? 2기. 주택 임대차 몇 기? 2기. 상가 건물 임대차 3기. 3기죠? 그럼 쭉 이렇게 달달이 차임을 받다가 2기분 이상 연체를 했어. 찔끔찔끔 밀려서 2기분에 달하게 되거나 연속해서 2기분 하거나 한 달 주고 한 달 건너서 한 달 밀렸지. 하여튼 2기분에 달하게 되면 임대인은 뭐 할 수 있어요? 해? 지하지요? 네. 그럼 뭐야? 쭉 지내오다가 해, 지. 멈춘 거야. 지. 멈출 지. 멈췄죠? 네.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끝내면 그동안 받았던 차임을 돌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해, 지하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앞을 보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밑에다가 점점점점 그래서 청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무요? 보증금에서 못 받은 차임을 이렇게 뭐 이렇게 풀어주는 무슨 의무? 청산 의무로 간다. 그게 딱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 4번 소급표가 있는 경우에 무권대리 추인 있죠. 그거랑 비교되는 것이 1번이야. 무효행위의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 추인 종류 있었지. 1. 불확정 무효 취인 무권 대리 취인은 거슬러 올라가고 확정 무효 취인은 원칙은 효력이 없지만 알고 취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두 가지. 자, 그래서 거기 딱 두 가지 두 가지 비교하고요. 1, 2, 3번 취소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소급표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건 간단한 거고 여러분 헷갈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뭐 할 때?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네? 네? 이때 물권 변동 즉 소유권 응? 소유권 취득 효과는 어떻게 돼요? 응? 본등기 가등기 처음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이건 본등기 그때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그때부터 다음 A점 때 예? 점유를 시작했어. 뭐 했다고요? 점유. 20년 완성돼서 가서 등기했어요. 뭐 했다고요? 등기. 수익권 취득 효과 네. 점유. 개시시부터 효과 발생하죠? 네. 이건 왜 그런 거지? 이거 등기 그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면 이 20년 이상의 점유가 전부 다 불법 점유야. 그럼 손해 다 배상해 줘야 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소유권 취득 시점은 등기지만 효과를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 아셨어요? 근데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는 뭐만 거슬러 올라가지?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그 차이점 그런 거 소급편 비소급편 한번 생각하세요. 다음에 22페이지에서 이제 물권 갑니다. 자, 물권의 포인트는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무슨 권? 거기 키워드야. 자, 이걸 가장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냐면 거기 메뉴에다가 미등기 매수인. 메뉴에다가 뭐라고요? 미등기 매수인이야. 미등기 매수인. 자, 미등기 매수인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등기 매수인 어떻게 돼요? 포인트 잡아서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다. 근데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살아갈 말이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두 가지 용어, 튀어나온 거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등기 안 했으니까 뭐는 없어요. 본권 대표 무슨 권? 본권 아닌 뭐만 있다. 점유권밖에 없지. 그럼 점유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냔 말이야. 휘리리리릭 해서 몇 년? 20년에서 에? 점유를 통한 무슨 시효? 취득시효. 이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20년 안 됐으면 할 수 없지 뭐. 뭐 가지고 매매가 떠야 되지 뭐. 뭐요? 매매의 뭐요? 예? 매매의 등기 청구권 가지고 뭐 한다? 등기하는 방법 아셨습니까? 이쪽은 취득시효에 뭐 가지고 등기청구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야. 당 이 매매의 등청 가지고 등기할 때 매도인이 자꾸 여기다 태클 걸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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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태클 걸어. 매도인 자꾸 태클 걸죠. 뭐라고 태클 걸까요? 매매의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의 대상이다. 그 다음 뭐라고 또 태클 걸었을까요? 10년 동안 나한테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채권의 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런 주장이야. 이때 판례는 어디까지만 딱 인정해준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인정해줘. 여기는 인정 안 합니다. 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등기에서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용어 싸움이야. 여기 무슨 시효? 소멸시효란 말도 있고 여기 무슨 시효도 있어요. 미등기 매수인. 자,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밑에 소유권 물청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점유권 물청은 있어요. 자, 여기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점유 보호 청구권만 크게 박스. 204조, 205조, 206조를 묶어서 우리가 204조, 205조, 206조 묶어서 뭐라 한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 한다. 됐습니까? 점유권 물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전부 다 자자 전부 다 소유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됐죠? 그 중에서 제한 물권 물청에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같죠. 근데 지역권하고 무슨 권? 저당권이 같죠. 유치권만 싹 박스 집어넣으세요. 그 이해가 돼야 돼. 유치권자는 왜 유치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즉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제가 예방이 없고 오직 점유권 물청, 점유청구권 204, 205, 206조만 있을까? 그것은
유치권 할 때 그 유치란 두 글자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권 대표 유치권,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총이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23페이지 물청 얘기 나옵니다. 자, 소유자 가옥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한 을을 벽이 뭐하고 있다? 불법으로 몰아내고 가옥을 뭐하고 있다? 현재 점유하고 있다. 아, 그러면 간접 점유 두 가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럼 갑은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고 을한테 임대차 했어요. 무슨 권이 있어요? 자, 본권인데 이쪽은 물권의 본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의 본권. 을이 직접 점유. 갑이 뭐예요? 간접 점유. 무슨 권 얘기? 점유권 얘기죠. 근데 지금 병이 불법으로 몰아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병이 뭔가요? 침탈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침탈당했죠? 을이 침탈이면 갑도 침탈이야. 아니면? 아니에요. 그럼 침탈이면 직접 점유자는 204조를 던질 수 있습니다. 몇 조요? 점유권 물청 204조 점유 반환 청구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도 뭐예요? 204조를 던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점유자도? 물청이 있으니까. 다음, 임차권은 물권 아니고 모임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 가지고는 이렇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뭐 가지고 이쪽에? 물권 가지고는 이렇게 물청 던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 을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요. 왜요? 직접 점유자.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3번하고 비교하면 되죠. 네? 다 맞는 질문인데 3번에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갖지요. 간접 점유자로서. 그 다음에 2번.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 갖지요. 근데 2번하고 5번 비교해 보세요. 뭐라고? 을은 임차권을 뭐 하던 이상? 순수한 채권이잖아. 병에 대해서 임차권에 대해서 방해배 채권을 갖지 못한단 말이야. 이건 본권인데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채권. 전세권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 이제 다섯 개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병의 침탈 후 몇 년 경과하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1년은 무슨 기간? 출소 기간. 다음 2번. 다음은 소유권에 의한 물청에 관한 내용이다. 갑은 을에게 소유물 점유를 빼앗겼다. 을은 빼앗은 갑의 소유물을 병한테 뭐하고 있다? 임치. 임치하면 갑은 을은. 을은 뭐죠? 간접 점유자고 병은 직접 점유자입니다. 자, 임치인은 중 병은 점유보조자 정한테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자, 1. 갑은 간접 점유자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두 번째, 직접 점유자한테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누구한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할 때 점유한 자는 현재 점유자, 간접 점유자 포함돼도 누구는 안 된다. 그래서 네 번째는 갑은 을에게도 병에게도 소유만 청구권 뭐하다? 가능하다. 보조자는 물청 상대방이 안 됩니다. 자, 다음 편 넘기세요. 24페이지. 지금 그 213조. 그 점유한 자 공부한 거야. 무슨 자? 무슨 자? 점유한 자 속에는 현재 점유자, 간접 점유자 포함돼서 누구는?
보호조사는 안 되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지상권자. 네? 204, 205, 206조 있죠? 자, 오른쪽에 점유권에 기인한 물청 있죠? 그것만 크게 박스 해봐. 204, 205, 206조 있잖아요. 크게 박스 하세요. 그 세 가지 제목을 묶은 말은 뭐예요? 그걸 다른 말로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소유자는 그 박스 친 것이 있습니까? 뭐 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문제 선생님 될 수 있잖아. 지상권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지역권자 없어요.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잖아. 전세권자 있어요. 유치권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네. 저당권자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본권 얘기했죠. 본권 있는 소유자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204, 205, 206조 있고 본권 지상권자도 들어와서 사용하잖아. 204, 205, 206조 있고 본권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204, 205, 206조는 없어요. 전세권자 본권 전세권자 사용하잖아. 있지요. 본권 유치권자 204, 205, 206조 있어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있어요. 있어야지. 유치 뜻이 뭔데? 점유가 돌 때 돌아가는 거니까. 다음 저당권자 없어. 자, 오른쪽은 잊어버리시고 소유권 213조 14조 있죠? 네. 본권 대표 소유자는 213조 14조 있어요. 있으니까 적어놨겠지. 자, 본권인 지상권자 이 두 가지를 다 준용합니까? 네. 그러면 뭐야? 지상권 반환, 지상권 방해 제거, 방해방해 있다는 얘기야. 본권인 지역권자는 뭐가 없어? 없기는 213조는 없지만 214조는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본권 지역권 반환 청구권 없어도 본권 지역권 방해 제거 방해 방은 있다. 본권 전세권자는 둘 다. 자, 본권인 유치권자는 213조 14조 준용하지 않으니까 뭐야? 본권 유치권 반환 없고 본권 유치권 방해 제거 방해 방 없다는 얘기야. 왜? 본권 아닌 점유권이 계속되면 본권인 유치권 계속되지. 그다 본권 아닌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이 상실되지. 그다 본권 아닌 점유가 부활하면 본권 유치권이 부활하잖아.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204조를 던져서 1년 이내에 점유만 뭐하면 부활시키면 본권 유치권이 부활한단 말이야. 저당권자는 213조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14조만 준용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유치권자는 본권 물청이 있다 없다? 자, 유치권자 본권 있다 없다? 묻는 것만 대답해. 유치권자는 본권 유치권은 있어요. 근데 본권 유치권 물청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권부 공부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구별이 돼야지 이게 뭐 이게 앞뒤가 말이 맞아 들어가. 그래서 계속 훈련되는 거야. 처음에 안 들으면 안 돼. 다시 나왔다 다시 나왔다. 적어도 시험 보기 전에 나와야 돼.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떠오르는 의미가 없죠. 시험 보고 나면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날까? 시험 보면서 다 없어질까?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근데 내가 이해했던 것들은 안 없어져. 암기했던 것은 다 없어지는데 내가 이해했던 것들은 10년 지나도 그대로 기억나요.
아, 진짜라니까. 어, 여러분들 감명 있게 본 영화는 기억나? 기억 안 나? 그거 재미없이 본 건? 기억도 안 나요. 뭔지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래서 지금 본,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본권 대표 수익권 물청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있죠? 어딘가 계속 나올 거예요. 다음 25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 그거 갖다 놓은 건 다른 게 아니고 문제 풀려면 꼭 박스 형태로 다음 중 등기를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것, 묶인 것 따로따로만 나오잖아. 자, 우측에 187조 첫 번째 문장만 박스한다. 187조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장만 박스하라고. 일명 로쿠코 조문이라고 그러죠. 상속, 공용, 징수, 판결,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이행 판결은 확인 판결은 공임을 분할 판결은 네? 그게 형성 판결이에요. 판결, 판결. 그럼 기타 속에 여러 가지 있겠지. 그 다음에 등기하지 않으면 일을 뭐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187조 박스 했잖아요. 그 오른쪽에다가 유일 예외, 유일한 예외가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취득세예요. 187조 첫 번째 문장의 유일한 예외가 뭐다? 점유취득시효. 그래서 밑에 수익권 취득 여부 1, 25년 점유했는데요.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취득하지 못하죠? 왜? 점유취득시효는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경매. 대금 안 나팠으면 수익권 무슨 취득? 자동 취득. 등기하지 않아도. 세 번째는 무단 신축. 등기하지 않아도 수익권 만다 취득. 그럼 3번에서 오른쪽에서 써봐요. 오른쪽에다가 무단 신축. 밑에다가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 응? 토지에 부합해? 부합하지 않아? 부합하지 않잖아. 그게 누구 거예요? 무단 신축자 갑이 등기 없이도 소유권 만다 취득한단 말이에요. 이때 뒤에 숨어있는 말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는 무단 신축자한테 건물 화살표 퇴거는 요구할 수 없다. 왜? 무단 신축자 거니까 퇴거 요구 못한단 말이야. 그러나 건물 철거 요구할 수는 있죠. 토지 방해 제거 청구권. 근데 그러면 무단 신축자가 제3자한테 임대해놓고 밖에서 차임 받아먹고 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한테 반대. 퇴거는 요구할 수 있지만 철거는 할 수 없죠. 그 뒤에 이렇게 자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단식재는 토지에 부합해 부합하지 않아요. 그건 종속정착물이니까. 다음 네 번째. 을로부터 토지 매수한 갑 이전 등기는 격려받았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않더라도 갑은 소유권 만다 취득하지요. 뭐 했으면 소유자야? 등기금 소유자죠. 그런데 잔금을 안 줘. 신유나 죽겠어. 그래서 계약을 뭐야? 취소가 아니고 법정 해지를 했어. 원상회복. 들어오죠? 질문할게. 해제가 도달되는 순간 소유권 자동 복귀다. 아니다. 해제한 다음에 말소에서 고치해지 넘어온다. 응? 그럼 해제가 되는 순간 자동 복귀지. 유인성, 무인성. 유인성. 됐습니까? 그런 말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해제되기 전 듣기만 해. 쓰는 거 그다 많이 썼기 때문에 필요 없어. 해제되기 전 그 등기는 유효등기지. 거기 연결된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보호가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혼자밖에 없어. 아직 너무 안 넘어갔어. 그럼 해제가 되면 무효등기가 되지. 연결된 제3자는 선이는 돼도 악이는 안 돼. 결론
전이든 후든 선의는 보호된다.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을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전 등기를 했다. 가면 수익권 취득하겠죠. 5번 제목이 뭘까? 모두 생략 등기 또는 중간 생략 보전 등기죠. 무슨 등기요? 중간 생략 무슨 등기다? 보전 등기입니다. 자, 뭐 단순히 소유권 취득 여부는 좋지. 근데 그 뒤인 말들 또 모르니까 설명드린 거고요. 26페이지. 자, 이 중간 생략 등기. 전원 합의가 있다. 키워드는 직접 색깔 칠하시고요. 전원 합의가 없으면 대위. 중간 생략 등기. 또 이걸 만약에 허가 지역에다 붙이면 어떻게 돼? 허가 지역이 아니면 단속 규정 유효. 허가 지역 붙이면 효력 규정 무효. 중간 생략 등기 한번 기억하시고요. 다음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도 유효하겠죠. 증여임에도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경우 보전 등기나 상속 등기 없이 바로 양수인 명의로 보전 등기, 이전 등기 한 경우라도 현재 진실한 권리 상태에 부합하는 바다 유효하다. 다음 공사 등기 청구권. 자, 이 등기 청구권은 오른쪽에다가요. 아, 왼쪽에 써있다. 매매 화살표 공사 등기 청구권이에요. 매매 화살표 공사 등기 청구권 오른쪽에다 가로 열고 채권이죠. 뭐다? 매매 화살표 공사 등기 청구권 가로 열고 뭐다? 채권이야. 그럼 채권은 왼쪽 뭐의 대상이에요? 걸리죠. 근데 오른쪽에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근데 또 팔아먹었어. 병한테 팔아먹었죠. 을의 점유는 상실이다 승계다? 승계. 등청은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등청, 채권적 등청이 죽었어 살았어 물어보면 웬만하면 죽이지 마세요.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다음 27페이지 갑니다. 가등기. 자, 우측에 본등기 후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만 박스에 보세요. 읽어볼게요. 1. 가등기가 행해진 후 이에 기해서 본등기가 행해지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단 물건 변동 효과는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 그때부터 뭐한다? 발생한다. 박스 하셨죠? 자, 그것을 다섯 글자로 오른쪽에 쓰세요. 이제 말하잖아. 자동적으로 나오잖아. 뭐라고 해 지금? 아까 저기 있잖아. 이건 나눠져 있잖아. 가등기에서 본등기에서. 그럼 가등기 본등기 할 때까지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관여할 바가 아니야.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근데 아까 점유해서 등기해서 등기했잖아. 그럼 소유권 취득 효과는? 등기 그때부터가 아니고 왜 점유? 그 왜? 그 불법 점유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똑같이 그냥 가든지 말든지 했는데 하나는 뭐하고 올라와 하나는 내려가 막 이러잖아. 정신없잖아. 그래서 가등기. 그럼 짐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야 일반 가등기야? 일반 가등기야. 담보 가등기 나중에 나오겠지. 그건 가담법에서 나온단 말이야. 일반 가등기 나오면 그것도 마치시고 담보 가등기도 뭐하고 마치시고 공시법 가가지고 가등기 문제도 맞추면 되잖아. 연결도 있잖아. 이렇게 연결. 다음 혼동 있죠? 자, 왼쪽에다가는, 왼쪽에다가는요, 윗분은 살리고, 오른쪽은 아래 것은 죽여도 좋다. 즉, 왼쪽은
본인 이익보를 위해서 선순위 당권은 소멸시키지 않는 게 맞습니다. 손나면 되지, 여러분. 1번, 2번. 네? 선순위 취득할 때는 1번 죽이지 말고 살리고, 2번 취득할 때는. 응용해야 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밑에 저당권 있을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소유권 취득했어. 그 임차권 죽이면 돼, 안 돼? 똑같잖아, 뭐야? 위꺼. 윗분 뭐 한다? 살리는 겁니다. 혼동 나올 때. 자, 혼동의 물권 소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그러면 말소했을 때 소멸해요? 아니면 자동 소멸이야? 자동 소멸입니다. 등기요? 등기분류? 등기분류. 자, 그 다음에 자주하고 뭐 있어요? 타주 있어요. 이 자주, 타주를 구별하는 이유가 가장 키워드가 뭘까? 두 가지만 할게요. 아니, 근데 자주, 타주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첫 번째가 뭐냐면 무좀을 선점할 때. 무좀을 선점할 때는 뭐가 들어간다? 자주묘가 들어가 있어요. 유심을 습득할 때는 그런 말이 없어. 무주물은 이미 소유자가 있음을 전제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유실물은 소유자를 전제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가 취득시효야. 특히 자주, 타주의 키워드는 뭐다? 취득시효에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자, 1번에 보시면 무단점이란 말 나오면은 자주점의 주장이 깨진다는 거. 키워드가 뭐다? 그러면 취득시효 할 수가 없죠.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거기 3번에다가 별표 무슨 자? 수탁자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이다. 그러면 취득시효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슨 시효? 자, 이전형 명의신탁 가지고 얘기합니다. 무슨 형? 답이 토지가 있다, 등기가 있다. 자, 가박으라고 명의신탁을 해요. 효력이 없어요. 무효. 그래서 물권 변동이 시켜놨어요. 그래도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가 이쪽으로 가 있어도 등기는 뭐다? 무효입니다. 무효란 얘기는 소유자가 누구란 얘기야? 갑이 소유자란 얘기고요. 을은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현재 뭐가 돼 있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유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니니까 무슨 점유? 타주 점유 수밖에 없고요. 이쪽은 자주 점유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을 때 취득시효가 있잖아요.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어. 무슨 시효가 있다?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탁자는 점유, 등기 다 안 돼요. 왜? 타주니까. 근데 만약에 신탁자가 점유하잖아요. 그럼 뭐는 가능해도? 이건 안 돼요. 무슨 시효? 이것도 구별해야 돼. 무슨 시효하고, 무슨 시효하고. 자, 일필지 일부 점유 취득 시효는 가능하죠. 근데 일필지 일부 왜 안 돼? 일필지 일부를 등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취득시효에서 키워드가 그게 수탁자 점유는 무슨 점이다? 시험에 그게 신탁자로 나왔을 때는 자주 점유다. 사람 이름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자주, 타주를 구별하는 것은 뭐 때문에? 특히 취득시효에서 키워드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